야, 워라 헤파그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yes.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간만에 말레이시아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시작을 해볼 텐데요. 구독자분들의 끊임없는 요청으로 또 만들어지는 비디오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 비디오가 말레이시아 힙합 들었던 음악 중에 가장 좀 무드 있고 정적인 음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 보는 아티스트들이에요. 이즈하르, 투랑카타, 비하트라는 이 아티스트가 모인 이제 이마스라는 뮤직비디오 리액션을 해볼 텐데, 상당히 뮤직비디오의 영상미도 되게 멋있고, 그리고 등장하는 인물들의 어떤 패션이나 이런 것들도 되게 눈여겨볼 만한 것들이 있어요. 좀 감각적인 느낌으로 만들어진 뮤직비디오인 것 같아서 리액션 비디오를 시작을 해볼 텐데, 제가 아까 방금 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들도 이 뮤직비디오를 만약에 못 보신 분들이 계시면 아마 이 분위기에 아마 좀 흡수돼서 아마 빠져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시작을 해볼게요. 이즈하르, 투랑카타, 비하트, 이마스 리액션 비디오 시작합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It's a slow 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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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이 뮤직비디오가 말레이시아 힙합 뮤직비디오에서 본 영상들 중에 좀 가장 스타일리시한 비디오라고 생각을 하고 싶어요. 이 음악적인 분위기에 영상미가 굉장히 많이 좀 잘 매치가 돼서 가는 것 같아서 나는 너무 감각적이고 좋더라고. 약간 R&B 바이브인데 랩적인 요소를 넣어가지고 되게 멋있다. 되게 좋은데? 야, 여기는 완전 R&B 떡이 다 모였네. 아, 너무 멋있다 이 노래.
사람들이 아티스트를 둘러싸고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게 되게 특이하다. 이 비디오는 만약에 이 음악을 무조건 들어야 된다면 뮤직비디오를 꼭 봐야 될 것 같아. 너무나 멋있었어. 진짜 감각적이에요. 약간 바이브로 얘기를 하자면 약간 에이셉마블 보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이설 투랑카타 비하트의 이마스 리액션 비디오 찍어봤습니다. 아, 진짜 스타일리시하다. 나는 뭐 패션도 그렇고 여기에 그 아티스트를 이렇게 잡아주는 어떤 씬들도 그렇고 너무 스타일리시해가지고 넋을 놓고 본 것 같아요. 지금 래퍼를 제외하고 나머지 아티스트는 약간 R&B 바이브로 벌스를 채웠잖아요. 아, 나 이런 게 너무 멋있다. 사실 뭐 지금이야 성범죄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 아티스트긴 하지만 알켈리가 소위 말해서 자신의 어떤 컨셉을 R&B 떡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가창력 있고 호소력 있는 노래를 스타일을 버리고 뭐 목에 대한 문제도 있었지만 랩처럼 들리는 어떤 랩 싱잉이라는 영역을 또 개척을 했잖아요. 싱잉 랩과 랩 싱잉은 또 다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랩 싱잉을 보여주면서 되게 R&B 아티스트도 굉장히 래퍼들 못지않게 어떤 힙합적인 느낌을 굉장히 멋있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는데 이 뮤직비디오가 바로 아티스트들이 랩싱잉을 굉장히 멋있게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저 진짜 좋아하거든요, 랩싱잉을. 아, 너무 멋있는데 진짜. 이거는 멋있다는 말밖에 달리 할 말이 없을 것 같아. 특히 그 슬로우 모션으로 잡는 부분에는 음악의 어떤 비트의 BPM과도 굉장히 잘 맞아요. 아, 진짜 센스 있고 감각적이야. 진짜 감각적인 비디오입니다. 못 보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한테 저는 권장드리고 싶어요, 이 비디오를.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알려주시고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